상대미 아침부터 열이라는 벨루가 오빠 맛있게 내려주세요. 한번 상대미 안에 스피치를 도전. 언니 여기요. 도전. 어, 고마워. 청란끼라고 멀지 하나는? 봉진끼. 초코백이 하나야지. 초코백. 그러면. 초코백? 어, 초코 만질 때마다 따뜻해. 오늘 머리 3일째. 앞머리는 간지. 뽀송뽀송해. 왜냐면 어제 휴게소 갔는데 드라이기가 있는 거예요. 휴게소 화장실에. 오, 대박이죠. 드라이기로 이거 손 말리는 건가 봐.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민지는 냄새 나는 거, 나는 안 나는 거. 오늘은 차에서 아침 먹고 바로 도망갈 거예요. 또 바쁜 척. 맨날 바쁜 척. 6시에 일어났는데도 왜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네. 냉동. 냉동. 어제 만든 브리또 냉동. 여기 치즈 들어갔고요. 계란 들어갔고요. 옥수수 콘이랑 참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로또의 별명을 만들어준 우경씨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경아, 오늘도 도또를 만들어서 아침으로 먹는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길 바란다. 도또가 좋아하는 도또 먹고 있어요. 그치만 영상 편지 짧게 해주세요. 안녕. 향 올린에서 더 널리 귤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 널리 민철 예수님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주세요. 민철 오빠, 예슬아, 잘 지내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노지귤을 먹으면서 등반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1월 둘째 주에 또 갈 거거든. 혹시 일손이 필요하면 나랑 지은이를 불러줘. 잘 먹을게. 맛있어요. 더 널리. 아이고, 오빠 꼴까. 모닝쿨린. 오늘 우리 잘못 와서 화장실 아예 못 갔어. 어디 가세요? 오늘 상대미길 마지막 날. 열 미치 기대 기대. 일로. 오케이 물어. 물어 물어 얘. 그러니까 이거는 입질한다. 이 빨리지 마. 4피치에 2단이라고 써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6피치에도 2단. 오늘 등반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대장님. 등반 계획은 없고요. 가서 보는 걸로. 네. 출발할까요? 이렇게 하면 1피치, 5피치, 6피치 전체 3길을 안내기한 시바가 알려줄 거예요. 아까 그 표지판을 쭉 따라오면 1피치에서 5피치는 이쪽 방향입니다. 6피치부터 하실 방향은 보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표지판 따라서 오면은 1피치 왼쪽이라는 게 있고 바로 이쪽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프로치는 아까 찾은 데서부터 딱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9시 반 정도에 등반 시작이고요. 우리는 성남길 가고 창원이랑 벨루가 오빠는 동진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지 첫 선등을 하는데요, 멀티에서. 예, 기분이, 예. 기분이 어떤가요? 떨린가요? 설레고요. 전혀 안 설레는 것 같은데. 설레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점프! 두 피치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점프라서 지금 그런 거지? 점프인데 처음 와본 곳이고 또 이런 바위니까 상당히 미끄럽군요. 계단으로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야, 직상이야. 어프로치 신발들은 고리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걸고요. 걸 때는 벨트 뒤쪽에 걸어야지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엉덩이에 대면 됩니다. 출발. 안전하게. 안전. 안등 질등. 여기요. 줄 당기세요. 저기 그렇게 짤랑짤랑 갖고 오시는 거예요? 빨리 줄려고. 내가 걸어놓은 줄 올라온 소감이 어떤가요?
잘 키웠나요? 잘했어요, 첫삼들. 고맙습니다. 새 삼패키도 민지가 가세요. 나 운동화 신고 갈 거거든요. 네? 자, 여기요. 청남길 3피치까지 끝났고요. 이제 4피치는 텐비 2단인데 2단이 시작하는 길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청남길 5피치 크랙 루트 25m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멋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그치? 10피치인데. 청남길, 동진길, 6피치. 동진길은 저쪽 있고 청남길은 이 오르막을 쭉 따라오시면 여기 점프할 30m짜리가 있습니다. 화이팅! 출동! 출동! 우리 쫄러 가봐. 볼트가 안 보여? 민지야, 너가 가야 될 것 같아. 눈이 안 떠져? 자세가 요염합니다. 너무 진짜. 이제 8피치 끝나고 티롤리안 브릿지는 안 하려고 하강을 할 거예요. 멧돼지! 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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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지? 지금 1시 45분. 중간중간 엄청 많이 쉬고 왔는데도 별로 안 걸렸어. 진짜? 여기까지 왔어. 넌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이거 안 돼. 먹으면 안 될걸? 안 돼. 초콜릿 안 돼. 초콜릿 안 돼. 미안. 초콜릿 안 돼. 미안. 아, 밟았지만. 너 다시 내려감. 여기까지 왔어. 이거 안 된다고. 구피치까지 와버린 우리 시바견. 너 이름은 뭐니? 클라이밍 필요 없구나? 어, 야, 침 막 흘려. 배고파서 그래? 초콜릿은 안 된대, 걔한테. 안 돼, 안 돼. 안가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미안. 가혹해. 마셔버렸어. 미안해. 집에 씨하려면 힘 떼야 되거든. 구멍 세 개. 구멍 다섯 개. 아, 입에 더러운 거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미안해요. 구멍 세 개. 구멍 다섯 개. 맛있나요? 쿵쿵쿵 소리 나고. 쿵쿵쿵 멧돼지다. 식량 창고 다 털었다. 실이 얼 남았어. 실이 얼. 오드밀 남았고요. 에너지바 남았고요. 역시 맛없는 것만 남았고요. 견과류. 견과류 남았어요. 왜 그러지? 우리가 중간에 뭐 사 먹었나? 어, 향어. 우리 빵 두 번. 고기. 회. 그리고 계속 생겨. 오리고기. 떡. 고기. 튀김. 라떼 두 번. 눈물 흘리면서 간 텐시 어땠나요? 내가 맞는 길로 왔는지 사실 모르겠어. 그 상단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렸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갔어. 그래? 너는? 문선 이거? 그거 쓰라고 있는 거 같더라.
근데 나는 그냥 거기 잼밍하고 오른손 간 다음에 그렇게 했어. 나 오른쪽 안 썼어. 여기 좀 확보보기가 그래요. 거기 올라가면 밑에 후등자가 다 안 보여 여기는. 그치? 그래서 막 땡겨줄 수 없어. 의사소통도 조금 힘들고. 또 이제 해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왜 왔나요? 한마디 하세요. 초콜릿 냄새를 맡고 왔나요? 그리고 어떻게 너 소리 한 번 안 내? 너 짖을 수 있어? 한 번도 짖는 거 못 봤네. 하는 건 안 된다. 아주 순해요. 잘했어. 왜 핥아? 먹는 거 아니야. 촉촉해졌잖아. 맛이 없어. 먹지마. 많이 배고파요. 줄 가지고 올게요. 형언니 우리는 좀 오래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강줄 회수합니다. 안녕. 들어주세요. 이제 두 피치밖에 안 남았다. 힘내세요. 손 뭐지? 리바는 어디 있죠? 몰라, 아까 고점에서 했는데. 여기? 아 맞아. 니발 여기서 이러고 있더라고 밑에서. 오빠 여 오빠는 가까우니까 우리 왔던 길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아 여기? 너 아니야 바보야. 빨리 와. 뿅. 출발. 오빠 행 싫어요. 우리 돼지라 그래. 돼지 오버 행 싫어해요. 소감 한마디. 전환 펌핑 나고요. 오버행 싫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어, 개가 핥은 곳인데. 혀 길고야. 드디어 상대미 CPC 끝. 우리 9시 반에 시작해서 3시 오늘 등반 어땠나요? 오늘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그리고 여기 해가 비쳐서 따뜻해서 많이 춥지 않아서. 상대미 에는 액션 액션 큐! 상대미 암에는 두 개가 있는데 루트가 왼쪽 루트로 쭉 올라오는 거는 청람길, 오른쪽 루트로 쭉 올라오는 건 동진길입니다. 그렇지만 청람길과 동진길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한 반면 이 청남길과 동진길을 올라오는 도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청남길이 10시다 그럼 동진길은 10.8, 만약에 동진길이 10시다 그럼 뭐 청남길은 10A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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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요. 고수분이 오셔서 10피치를 모두 10레벨 혹은 10C 정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청남길로 갔다가 동진길로 갔다가 청남길로 갔다가 마지막 청남길 11C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오늘 11C 난이도는 그 전에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처음인가요? 연제대를 제가 가봤는데요. 대둔산 연제대. 연제대는 12 아닌가요? 그 내가 낸 데 3피치 제가 잊지 못하죠. 아 거기도 11? 거기 12A였나? 거기보다 여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아니면 아닌데? 제가 잘해졌거나요? 오늘 리딩을 했는데
10피치 중 7피치는 민지가 오늘 다 선등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프리솔로도 하신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었죠? 6피치가 처음에 한 10m에서 퀵 하나 걸고 그 다음 끝날 때까지 볼트가 하나도 없어요. 20m 프리솔로 점팔인데 볼트 없나? 계속 이렇게 갔어. 6피치에서는 꼭 캠을 가져가시고 나무 같은데 슬링을 걸어서도 확보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어. 오랜만에 멀티하고. 맞아. 근데 싹쓸이에서 맞춰본 게 도움이 많이 됐어. 그치? 싹쓸이에서 우리 아, 합 맞춰본 거? 가! 이러면 가고. 저희 축축축축 이렇게 당기면 요즘에 출발. 자파 사이라 조금 많이 해봤거든요. 자파 극혐 단어. 소통이 잘 돼요. 말을 하지 않아도. 5피치에 알프스 암장에서 봤던 자파의 의미는 말을 하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사이. 우리 오늘 뭐지? 마지막 날 전지훈련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전지훈련 마지막 날이었는데 멀티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멀티는 우리 일정 중에 오늘밖에 없었어요. 아니 원래 일정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겼어. 응. 근데 그래. 재밌었어요. 맞아. 왜 재밌지? 멀티는 재밌어. 맨날 스포츠 클라이밍 9일 동안 하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 등반을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일 연속했는데 8번 다 스포츠만 하다가 마지막 날 멀티 여기 새로 생기고 또 옆 루트 까고 옆 루트를 두 팀이 같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방금 올라오신 향과 벨루가 오빠 팀과 함께 옆 루트를 우리가 등반을 했고 형언니 썩은 동아줄 잡으세요 잡으세요. 언니 막 피치에 답했어. 진짜 신발. 근데 여기 왜 재밌지? 여기 막 10피치고 중간에 하강 두 번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길이 막 그렇게 많이 안 걷고 바로바로 붙어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고. 맞아. 5피치에서 막 너가 뭐라고 했지? 완료 막 몇 번 소리쳤어? 한두 번. 완료 아예 못 들었는데 줄을 막 엄청 빠른 속도로 가져가가지고 그냥 빌레이 해제해버렸어요. 괜찮나요 자파? 자파라 괜찮습니다. 자파처럼 마음이 통하면 줄 속도를 아니까 그냥 빌레이 해제를 했는데 맞았어. 그치? 그리고 출발을 사실 안 외쳤지. 완료를 외쳤는데 대답을 안 하길래. 그리고 이제 약간 줄 땡기는 스타일이 중간에 내가 출발한 다음에 땡기는 조금씩 땡기길래 내가 출발한 줄 아는군 이러고 그냥 출발해서. 여기는 누구랑 오면 재밌다? 여기는 좀 평소에 등반을 자주 같이 했던 자파랑 오면 좋습니다. 소통이 잘 안 돼서 평소에 많이 해봤던 사람이랑 오세요. 도움이 됐지요. 끝. 오늘 제가 신발을 물어 갔는데 아 잠깐만. 한쪽 신발은 어프로치와 한쪽 신발은 찢어진 암벽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향님? 개님이 제 신발을 물어 간 것 같은데. 아까 계속 등장했던 그 개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개가 1피치 출발해서 그 시바견 1피치 출발한 곳에서 무려 신발을 물어간 것 같다고 합니다. 구멍 다섯 개!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빠빠이! 책가방 예쁘다. 핑크색이네. 신상인가봐요.
오렌지가 하나 해줬어요. 마무리는 난로랑 사천으로. 여행 끝. 내가 왔어. 안 죽었네. 이렇게 죽었다. 죽었어? 하나, 둘, 셋. 상대미.